이재석은 순수한 우리말이지만 멋습니다. 어두운 것까지 밝힐 수 있는, 어려운 부분을 찾아서 일할 수 있는, 남이 안 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이러한 모습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저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전업 농부했었어요. 예, 그러면서 지역 일을 저도 보고 뭐 이러고 지내다가 이러는 과정에서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뭐 이런 지역에서 평판이 좋았는지 공천제의가 들어오고 하는 바람에 뿌리칠 수가 없었다라고나 할까요? 이게 저와 의지는 상관이 없이 지역에서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저를 지켜봐 주시고 지지를 해 주시고 했다라고 보입니다. 저희 지역의 애환이 저희 선거구가 되겠습니다. 애환이 바로 고양시의 애환이 되겠고요. 그 애환의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동물농장이 있어요. 동물농장이래요. 동물승화원. 그러니까 화장장이죠. 동물화장장. 이 부분을 마치 사람과 동등한 형식으로 해서 법제화를 각 항목을 안 달아서 이걸 법령화 시켜놓으면 지역에서 그리고 민간인도 할 수 있다 해놓으면 흥행사업은 사업자들이 대들겠죠.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사업자는 돈을 보고 쫓는 거지만 지역에서는 어떻게 되겠죠? 흉물, 악취, 주민 기피시설로 된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지역에서도 반대가 있고 해서 그 인가를 불허했어요. 그랬더니 심판청구 소송을 내가지고 그 심판청구 소송일이 11월 30일이었는데 제가 닷새 앞에 앞두고 마치 의회가 개원 중에 있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되고 개선이 돼야 됩니다 라고 정부에다 촉구 건의안을 놓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홍보를 했더니 그 홍보가 지역에 도움이 됐죠. 그래서 결국 원고 패소 판결이 났습니다. 주민들은 상당히 그 부분을 보고 정말 이렇게 지역에서 고생을 많이 해서 쾌거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쾌거가 아니고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가장 중점을 두고 가는 부분이 교육 환경 개선입니다. 지금 지금 파주시 경계 쪽에 있는 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가려면 1시간 30분, 차로 3번 환승을 해야 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즘 또 더더욱이나 등교 시간이 9시로 맞물려 있습니다. 일반인들하고. 교통체증이 일어나게 되면 보통 시간 반 이상 걸려요. 근데 이 노선이 지금 보면 준공영제 형식으로 가면서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노선에는 개인 차주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업자 개념이다 보니까 이해득실 관계 때문에 노선 변경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게 빨리 좀 정착이 돼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버스를 순환제로다가 돌려주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 말씀은 노선별로 우리 이제 ABC 회사가 있으면 로테이션으로 A 노선에는 뭐 B 회사가 한번 들어왔다 가고 C 노선도 한번 들어왔다 가고 그러니까 계속 뭐 순환제로다가 돌려주다 보면 마치 이게 공용제 형식으로 다 체계가 잡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노선도 수익과 관계없이 노선도 조정이 가능하다. 지금 노선 관계 때문에 각 사업자들이 반대하니까 노선 조정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노선만 자꾸 가게 되고 그러니까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한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좀 저희 지역에 이제 그 반드시 거쳐야 할 큰 숙명의 과제다라고 보여집니다. 정치적 행보는 지역에서 한 번 나와서 일을 배울 만큼 또 하는 거 보니까 좋다. 더 좀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세 번은 몰라도 두 번은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언들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해볼 생각이기도 한데 두 번째 할 때는 아마 특단의 각오를 가지고 하게 될 겁니다. 이 주민들이 바라는, 기대하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인물, 일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치는 자기 소신과 또 지역의 어떠한 정황에 맞춰서 판단이 남보다 빠르고 더더욱 실수라든지 오판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신이기도 합니다.